오늘 말씀을 대언할 본문의 내용을 이 배경을 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교하는데 뭐 큰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밀 이삭을 비비는 걸 일로 봤어요? 왜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규칙을 어겼다는 거 막 공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보고 그 광경을 보시고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 얘기를 가지고 변론을 합니다. 그 내용은 다윗도 너무 배가 고플 때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나? 성경을 좀 자세히 봐라. 율법에는 입에 대지만 일로 정죄를 받지는 않는다. 생명이 아닌 것 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아니고는 그렇게 시비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밀이삭을 비벼 먹는 일을 했다고 시비를 거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칙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정할 때 그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는 것이,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걸 주님이 분명히 하고 교통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우선이지 안식일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복받게 하고 사람을 위한 선물이고 사람을 잘되게 하고 사람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는 거다. 그렇게 주님이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사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교회 안의 모든 것들이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주님을 섬기라고 만드는 위해서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건데, 규칙을 지키려고 법을 지키려고 사람을 죽이느냐, 그건 안 된다 이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규칙은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다.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뭐 권위 싸움하고 여기서 뭐 재산 자랑하고 자기 뭐 자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꼭 알아야 돼. 우리 강원교회는 모든 성도의 의식 속에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천국 빼고내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강원교회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도둑은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의 목적은 뭐냐? 사람을 죽이는 거다. 사람을 죽이는 거. 그래서 마귀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접근을 하든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데 끝에 가면 영혼이 죽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쪽으로 이끌어가요. 꼭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든 죽이려고 한다면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반면에 사람을 살리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고 하면 저 사람의 목적이, 저 목적이 나를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할 때 바로 분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분별의 은사를.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미끼에 걸린 고기가 생명을 잃듯이 우리는 마귀의 미끼에 걸려서 우리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 생활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뭐 하는 거냐? 신앙의 본질은 여기서 노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자기 권력을, 자기 위치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영화를 얻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직분이나 자기 권위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뭐냐? 사람이, 내 영혼이 사람이 사는 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영혼이 살아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돼. 그리고 천국 가야 돼. 이 목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자녀 만들어 천국 보내.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도 주시고 규칙도 정한 거예요. 왜 율법을 준수해, 율법을 주셨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바르게 살고 편하게 살고 잘 살게 만드는데 필요한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이 법이나 규칙이 좋은 일을 하려고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환경과 문화가 바뀌고 나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법이나 규칙만 남고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얽어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율법주의가 되면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하고는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규칙과 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봐서 이게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봅니다. 이 본질의 문제를, 신앙의 본질이니까 얘기하는데요. 어떤 가정에서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요. 지금도요, 지금도 가정들을 보면 이렇게 애들을 방만하게 이렇게 키우는 집도 있지만, 그래도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은 자녀들에게 분명한 이 질서를 위해서
규칙을 정해놓은 가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정에 그런 가정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데 잠만은 외박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꼭 집에 와서 자야 한다 하고 부모가 규칙을 정해요. 그 규칙을 어길 때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설명도 하죠. 첫째, 한 번 걸리면 용돈에 영향을 미친다. 용돈을 줄이든지 안 주든지 한다. 두 번 걸리면, 이 규칙에 두 번 걸리면 맞는다. 세 번 걸리면 쫓겨난다. 이제 부모님이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모들이 규칙을 만든 겁니까? 간단합니다. 자녀를 세상 문화와 제약에서 보호하려고. 자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규칙이 목적이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규칙보다 법보다 우리 자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규칙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바로 세우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밀 비벼 먹는 것보다 여러분 지쳐서 쓰러지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낫다는 걸 구해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에는 밀을 비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율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가지고 사람보다 규칙과 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주의가 생겼는데 그게 바리새주의예요.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이런 그 문화가 예수님 당시에 막 차 있었어요. 요즘 우리 사회도 여러분 이상한 법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꼼짝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법이 오히려 사람의 국민의 삶이 불편하게 된 법들이 많이 있어요. 자, 동기와 목적은 좋아 보이지만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 여러분 이런 이어보세요. 어떤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딸 하나를 놓고 죽었기 때문에 딸을 어머니가 기르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딸이 공부를 참 잘해주고 예쁘게 커갔어요. 그 어머니의 유일한 소망이 이 딸 하나입니다. 모든 희생을 다해서 딸을 양육하고 뒷바라지하는데 자기 삶을, 자기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보면 자랑스럽고 딸만 보면 희망이 생기고 기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이 엄마가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 근처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딸이 친구들하고 지나가는데 너무 반갑고 이뻐서 얘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딸이 딱 보니까 엄마거든요. 그러면 엄마야 그래야 되는데 이 친구 옆에 가는 친구들 보기에 엄마가 좀 그 딸하고 살아가느라고 생활이 어려워서 아마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참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웬일이세요? 엄마는 막 반가워서 얘야 했는데 아주머니 웬일이세요? 그때 엄마가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울버무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딸도 엄마한테 아주머니 그래서 너무 미안하여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아주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올 때 엄마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엄마한테 뭐라고 해올지. 그런데 집에 와서 어머니 눈치를 슬슬 보는데 어머니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색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딸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묻질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아주머니라고 했느냐고 엄마가 물을 줄 알았는데 물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게 한 달, 두 달, 1년 지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왜 딸 보고 말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내가 말을 하면 엄마의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요? 또 다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니까요. 엄마도 말해봤자 딸이 괴로울까봐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딸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이 보리장머리가 없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두 분은 엄마와 딸은, 딸과 엄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얘기해서 엄마가 아플까? 내가 얘기해서 딸이 아플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상대의 실수를 수용하고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묻지 않고 지나간 것입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딸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생각할 때마다 엄마의 영정 앞에서 나는 불효자야, 엄마한테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줌마라고 했어. 그게 늘 마음의 상처가 됐어. 그 딸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엄마가 됐죠. 자신이 엄마가 되고 딸을 낳아 키워보니까 자신의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오직 딸만 바라보며 살 정도로 딸을 바라보면 너무 기쁜 겁니다. 내가 그 딸을 보면서, 내가 학교에 다닐 때 우리 엄마가 아주머니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딸을 사랑하는데 저 딸이 나한테 그러면 내가 얼마나 실망을 할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또 가게 되고, 엄마와 이제 그 돌아가신 어머니 말고 딸의 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를 다니는데 엄마가 이제 되어서 학부모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많은 엄마, 자기 돌아가신 엄마 때문에 생각을 하다가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됐대요. 내가 엄마가 되어 보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깊은 엄마였는가를 알게 되었다. 내가 엄마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얘야 어디 가니 할 때 아주머니 웬일이세요 했을 때 엄마는 분명히 가슴이 아팠을 거다. 그러나 괴롭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딸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좋고 자존심이 세워진다면 엄마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딸을 생각해. 친구들에게 좋은 것을 하고 싶은 얘기라면 엄마가 그것쯤은 수용해주는 이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자식. 깨달을 때. 여러분, 딸의 앞날에 유익이 된다면 자기도 기쁨으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부모와 사랑, 딸의 관계를 가진 자만 알고 제3자는 이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딸을 행복하기를 바라고 딸을 살리고 딸을 잘되게 하는 마음을 가지면 말과 행동과 인간관계의 인생의 모든 일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 아픔을 좋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 안 되죠. 무슨 얘기 잘 모르겠습니까? 딸을 보고 엄마는 참아요. 왜? 사랑하니까 참아는 거예요. 행동이 옳아서 참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듣는 귀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를 보든지 사랑하며 보십시오. 여러분 싸울 수가 없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 보세요.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살리려고 해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교인들을 보면요, 특히 여자들이 저 정도면 한번 집사님이 야단을 치겠구나 그럴 때 자기 아이들, 아들이나 딸에게는 야단 안 쳐요. 뭐 그럴 수 있죠. 마음도 놀고. 근데 남편이 그러면 어때요?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사랑의 농도가 달라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부부간에 쳐다보면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고집불통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남을 이해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주간이 사순절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내가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로 죽을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딸을 살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사랑은 우리의 그 이해타산이 결부된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2절부터 쭉 사랑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을 실천하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한다. 사랑이 없으면 뭘 해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규칙이나 법을 가지고 여러분 잘했니 못했니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 사람 교만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온전히 알지 못하고 왜 판단합니까? 부분적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을 한번 봐요. 왜 그래야 되는 것이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강의 때 모든 성도들이 지금은 막 성장해 가는 과정이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은혜 받고 이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욕하고 비방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일과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신앙의 본질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카페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외에 안식일에 관련된 법률을 39가지를 만들었어요. 그 39가지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적인 일에 지식이 많은 능통한 권력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 권력, 힘으로 보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여러분 비방하고 법에 맞춰서 일척대시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는 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교회 안에서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랑으로 생활에 실천해서 그들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하면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칩니다. 누가 싸우다가 내가 이겼으면 내가 이긴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더 사랑이 많기 때문에 나한테 져준 겁니다. 아멘입니까? 참는 것은 상대방이 이긴 겁니다. 실제 표면적으로 내가 이겼지만 상대방이 더 사랑이 많기 때문에 나한테 져준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면 나중에 부모가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옛말에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결혼 문제로 부모와 반대로 싸우다가 마지막에 거의 다가 부모가 쳐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식을 낳아서 지금 우리
교인들이에요. 아세나 예, 목사님 주님을 세워서 축복을 받고 싶었는데 저쪽 집에서 절대로 목사 주례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붙었는데 그럼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안 해요. 저들이 하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타입이 어디 갔냐 하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세우라. 목사를 세워도 예배만 드리지 말자. 그래서 얘들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예배 안 드리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찬송만 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찬송 빼고 했어요. 나 별일 다 봐요. 신랑도 신부도 다 믿기 때문에 해줬지만 부모 안 믿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그냥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죠. 성도 여러분, 사랑과 힘은 정반대입니다. 사랑과 권력은 반대입니다. 내가 끝까지 안 지려고 한다는 말은 나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고 있다는 말은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치는 힘이고 세상에 이치는 권력이고 남을 이기는 것이지만 바른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는 저 인도 캘크타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이 구제 사업에, 이 가난 빈민 사업에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제는 가난한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얘기지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자에게 물질을 갖다 주는 것만이 구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구제는 주고 치료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해서 어려워서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의 인격을 존중하고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데서부터 구제가 시작돼야 됩니다. 왜? 한 번 먹을 것을 주는 그런 구제는 일회용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상처를 치료해서 살려야 구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아무리 가난한 외국의 인도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그의 마음과 육체를 회복시키는 그런 마음이 구제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은 자이기 때문에 존중이 여겨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한 생각입니다. 구제에서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도는 잘못된 구도입니다. 나는 주고 너는 받는 자다. 여러분, 받는 사람은 영원히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요. 그래서 우리 구제를 할 때 이 누구를 갖다 주라 그거 안 된다. 이러면 구제를 할 때 절대로 여러분이 직접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 떼먹을 테니 가져오세요. 제가 전달해 줄게요. 제 전에 우리 교회 개척교회일 때 이 창문틀을 박고 알미 사실을 하는 교인이 하나 있었어요. 부도 하나 써요. 그래서 여전도에서 그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도 회원들이 아, 지금 너무 아이들 등록금을 못 낸다, 못 낸다고 그러더라. 우리가 좀 돕자. 그래가지고 이 돈을 걷어가지고 등록금하고 생활비 일부러 써가지고 봉투에다가 회장 누구, 부회장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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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해가지고 돈을 이름을 써서 딱 줬어요. 그분들이 나를 찾아왔어요. 사장, 목사님. 교회가 돈 몇 푼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자존심을 죽고 죽이는 게 교회입니까? 그 돈 몇 푼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까? 내가 망해도 이렇게 비참한 여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비춰져야 됩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돈을 팍 찢어가지고 내가 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개새끼로 와, 난 그때 충격을 받았어. 구제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나는 주는 사람이고 너는 받는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구제를 하면 그게 힘이 되고 은근히 근력이 되고 내가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구제하면서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이 어려울 때 은밀하게 돕는다는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 자 성경 한번 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럼 뭐라고 합니까? 3절 가사에서 또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 은밀히 하라는 말은 상대를 존중히 여기면서 절대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섬길 때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섬김이 사역이 이렇게 근력이 되고 힘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나는 여러분 성가대 몇 년 하고 봉사 몇 년 하고 선교 지역에 갔다 오고 그리고 나 장로 몇 년 하고 근사 몇 년 하고 안수집사 몇 년 했다 자랑하고 큰 소리 치는 건 권력입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너 금식기도 몇 번 했어? 권력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권력을 내세울 때가 있는데요 이거는 자기는 모르지만 세신자가 와서 들으면 상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을 교훈하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힘을 내세우는 곳에는 항상 미움과 다툼과 배신만이 난무합니다. 교회는 권력이 아닙니다. 힘의 행사가 아니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먼저 조용히 섬기고 희생하여 주님 기쁘게 하는 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의 인격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혔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너 왜 그랬어? 대답할 말이 없지요. 누구하고 그랬어? 왜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다녀? 이렇게 보통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죠.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바른데는 왜 그 모양으로 사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저 질문을 던진 게 아니고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때 여자가 말합니다. 주님 다 가고 없습니다. 여인이 대답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말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회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의 아픔을 알고 그의 마음을 회심하게 하고 그를 돌이키게 만들어주는 것이 살리는 일이잖아요. 나쁜 것이야. 죽어. 이건 교인들이 하는 건데. 여러분, 다 실수가 있어요. 다 죄를 범해요.
그러면 너는 나쁜 남자야, 나쁜 여자야 아니에요. 그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회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고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아무 틈이 없어요. 남편이 실수하면 아내가 절대로 틈만 죽 바로 이혼해요.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실수를 인정하고 나도 실수를 했잖아요. 아내가 실수하면 남편이 그거를 수용하고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살리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은 살리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사랑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병든 영혼이 회복됐습니다. 예수의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 사순절 기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신앙은 가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 가슴에 주님이 계시고 이 마음에 뜨거움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큰 능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의 신앙을 모두가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거룩한 변화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 신앙으로 본질적인 신앙을 이해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여러분 주역이 되는 사람 살리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304장을 부릅니다.